문재인 대통령이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오늘부터 김 총리의 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한편 오늘 여당 신임 지도부는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주요 정국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요. 국회와 청와대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인영 기자. 네, 정인영입니다. 우선 김부겸 신임 총리가 오늘부터 활동을 시작을 했죠. 네, 여당이 어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고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하면서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출근길에서 코로나로 어려움이 큰데 국민들의 삶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여러 가지 경제정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차분히 준비해오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문 대통령은 임혜수 과기부 장관과 노영우 국토부 장관의 임명안도 재가했는데요. 두 장관의 임기 역시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한편 야당인 국민의힘은 여당의 단독 처리에 반발하고 있는데요.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어제 여당의 단독 처리와 관련해 문 대통령에게 면담을 공개적으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민주당 신임 지도부는 문 대통령과 만남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조금 전 11시부터 시작됐는데요. 민주당에선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여당 새 지도부와 문 대통령 간에 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포함한 부동산 정책, 코로나19 극복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시사한 만큼 구체적인 보완책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SBS 비즈 정민영입니다.